할부나 뭐 리스나 장기 렌트 할 때 이 캐피탈을 다 이용을 합니다. 캐피탈 회사들이 드디어 안 되겠나 보죠. 이제 금리가 내렸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반짝반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 캐피탈 자동차 대출 회사죠. 이 자동차를 이 구매 뭐 할부나 뭐 리스나 장기 렌트 할 때 이 캐피탈을 다 이용을 합니다. 캐피탈 회사들이 드디어 안 되겠나 보죠.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쪽이나 저금리 할부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내렸습니다. 아주 이 박수 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허프로가 수입차 구매는 이렇게 하세요. 진정한 이 꿀팁을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사실상 현금으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죠. 이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 벤츠나 이 BMW, 뭐 아우디, 뭐 이런 수입차 브랜드, 이런 국산차, 이런 지금 금리가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에서 한 9%대를 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입차를 살 때는 수입차 브랜드를 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차종은 아니지만 차종별로 뭐 무이자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도 있고 저금리를 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우디 같은 경우 A6죠. A6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50%입니다. 한 6천만 원 같으면 한 3천만 원을 내고 이 3천만 원을 이 무이자로 이제 36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무이자라고 해도 이 내가 월 얼마를 금액을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내가 월 납입금이 시기가 좀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무이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현금이 50%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데 50% 빚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36개월. 뭐 이렇게 한다면은 뭐 여유가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은 그렇게 하셨다가는 바로 카카오가 되고 맙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 모르겠다 이 멘붕이 온다 이럴 경우는 허프로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저금리 주는 것은 거의 36개월에 선수금이 30% 50%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으면 허프로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금 할부까지 얘기했죠. 그럼 리스하고 장기 렌트는 어떠냐? 지금 금리가 10%까지 갔었죠. 10%까지 가서 보면 리스를 해야 되는 이 법인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할부나 현금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이 뭐 S클래스를 얘기할게요. 2억짜리 차입니다. 근데 원래 리스를 이용했는데 리스 이자가 10%가 넘다 보니까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이 발생이 될까요? 바로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가 한 자기 앞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인 차주 앞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이 매달 의료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5만 원, 18만 원. 그리고 보통 2억대의 자동차 벤츠 S클래스 정도를 뭐 7시리즈나 아우디 A8, 뭐 X5 이런 거를 여기 2억대 정도의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재산세를 내십니다. 뭐 건물이 있든지 막. 그러면 그 차량의 2억이 이 재산세로 잡히고 맙니다. 그럼 재산세도 증가가 되죠. 하지만 리스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료 15만 원, 18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증가도 되질 않겠죠. 그런데 리스 이자가 비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로 했던 걸 8%, 9% 할부라고 이랬는데 짜자잔 지금 팍! 허프로가 이 카카오톡
저금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S클래스라는 고가의 차종, 예를 들자면 뭐 모든 브랜드 모든 차종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S7 시리즈, 그 다음에 뭐 X5, 뭐 X6, 7, 뭐 GLE, 뭐 A8 뭐 이런 모델들이 할 때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 보증금을 30%나 40%를 내세요. 그리고 잔존가치를 한 40% 남겨두는 거죠. 잔존가치를 맞춰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리스가 다 끝나면 그냥 내 차로 가져오면 됩니다. 돈을 잔존가치를 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계산에 이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 금리가 몇 프로냐? 5%에서 신용에 따라서는 6%. 5%에서 6% 할부 금리보다 지금 쌉니다. 허프로는 제휴를 해서 그쪽이 밀어줘서 이제 금리를 더 낮췄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팩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2월 초에 공지가 왔습니다. 2월 초에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이 허프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금리가 비싸서 현금이나 할부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고소득자는 이 세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1500만 원 일단 안 되죠. 그리고 재산세 이런 것도 안 되죠. 이렇게 따진다면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리스가 훨씬 더 금리도 싸고 지금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허프로한테 견적 요청 쫙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견적 요청을 허프로한테 하세요. 하시면 허프로가 아주 견적을 할부 견적 이렇게 상세하게 보내드릴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양쪽으로 보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걸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저희가 세금 계산까지 전부 다 해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허프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허프로는 프로입니다. 견적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전화번호 가지고 제가 무슨 뭐 이 전화번호로 무슨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막 차살하고 귀찮게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허프로한테 고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2의 그것을 마케팅을 제가 한다면 허프로가 여러분들한테 수억 원을 물어낼 것을 허프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뭐 홈쇼핑이니 뭐니 보면 그냥 제일 스탠다드 가격을 내놓고 뭐 25만 원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허위 견적, 호객 행위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올바른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업조차도 자동차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오고 깨알 같은 대로 선수금 40% 어쩌고 저쩌고 48개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조건 죄다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제휴하면 2만원 3만원 싸게 해준다. 자기들이 마치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휴카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휴카드는 뭐냐면 내가 그냥 포인트를 미리 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쓰는 거예요. 외상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 제휴는 실제적으로 이 할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제휴를 쓰지 않고 그 포인트를 모아놓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큽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업체들 이런 데 보면은 플랫폼 업체는 쉽게 하면 광고 중개 회사입니다. 광고료하고 그 DB를 받아가지고 그 DB를 판매를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상이 있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 나왔죠. 장민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제 공개 수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누구나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폼 회사는 차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각서를 다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하지만 허프로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허프로가 모든 것을 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제가 29년간의 이 어마어마한 경력과 그 다음에 우리 사옥과 서초동의 대형 매장 이런 것을 보시면 저의 뭐 신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이 리스하고 장기렌트 꼭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기렌트 리스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이제 법인이나 세무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차를 빨리 뽑는다는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금이나 할부는
마냥 1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은 장기 렌트로 한다면 허프로가 바로 즉시 출고를 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이 리스 이런 것도 등록비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등록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등록비 다 들어가 있고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장기 렌트는 뭐 사고가 100번이라도 이 할증이 되지가 않고 내 앞으로 자산이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내 신용을 이 까먹지도 않습니다. 사고가 100번 나도 할증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초보 운전이라든지 법인회사라든지 저희 회사도 지금 장기 렌트 차들을 한 뭐 10대 정도 이 회사 차를 굴리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은 뭐 길거리를 쫙 다녀보십시오. 요즘에 하짜 호짜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이 대열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 꿀팁을 드렸으니까 무작정 금리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전에 그랬던 거 이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금리가. 왜 그냥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밀하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다음 세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의 팀장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카카오톡 직원이나 팀장들이 불친절하거나 뻥튀기 견적 뭐 이상의 견적을 준다 그럼 허프로 고발 전화 나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고발해 주시면 허프로가 바로 인센티브 몰수 및 직원을 이 사직 처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